내 삶은 궁셔리, 반려동물 삶은 럭셔리. 아침 일찍 일어난 충재는 허겁지겁 마트로 향했어. 2플러스 한우는 지방보단 살코기가 많은 등심으로 픽. 싱그러운 채소는 유통기한을 체크한 뒤 유기농 인증마크까지 확인하고 카트로 인. 장을 보고 돌아온 충재는 쉴 틈 없이 집밥 박선생으로 변신. 능숙한 솜씨로 뚝딱 환상을 차려냈어. 포도야, 잭슨아, 어서 와서 맘마 먹으세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의 주인공은 바로 충재의 반려견들.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고? 충재의 반려견들. 아, 근데 저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이 정도 수고로움은 일도 아니야. 식비뿐인 줄 알아? 우리 아가들 덜빨 살려주는 고급 미용에 이제 겨울도 다가오니까 산책할 때 입힐 패딩이랑 목도리도 사고. 아, 차차차, 아가들 건강검진 할 때도 됐잖아. 생각난 김에 병원 예약까지. 비록 통장이 텅장되기 일쑤지만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기른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 호도야, 잭슨아, 아빠 열심히 일할 테니까 튼튼하게 오래오래 같이만 살아주라. 야,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요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웃도어나 커피 시장과 비슷한 수치라고 하니까 반려동물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레이는 만약에 네.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를 위해서 이렇게 뭐 본인이 뭘 이렇게 더 하는 게 있어요? 뭐 저는 신경 쓰는 거. 털이 그러니까 많이 날리죠. 그러니까 미용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아, 대강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 거 같아요?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 평균? 와, 꽤 들어가네요. 네. 와, 되게 많이 쓴다.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미용 하는 달 있고 안 하는 달 있으니까. 네. 맞아. 많이 들어가죠.